가볍게 보다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볍게 한다는 호흡이죠. 호흡. 그 솜사탕 만드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실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뭐 솜사탕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여기가 호흡이라고 치면 호흡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요. 이렇게 아셨죠? 빈대떡이나 칼국수 빚듯이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진이기면 안 되고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서 솜사탕을 보세요. 미메마로 밀가루 맞죠? 미메마모 아니고 솜사탕 미메마모 그럼 소리가 한 곳에 쫙 모여있어요. 갑니다. 시작. 미메마모 네, 잘 안되죠? 지금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걸쭉해. 미메 아니고 풀소듯이 가볍게 소음을 미 거꾸로 꼭 이런 사람도 거꾸로 젖는 사람 있어요. 이게 아래서부터 이거 반대로 김종욱 대표 반대로 그렇지 그 걷어올리듯이 이렇게 걷어올리듯이 미메마로 우리 선 대표님이 선신이가 제일 먼저 한번 해봐야지 일어서서 시작 미메마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잘 따라오세요. 알았죠? 안 따라오면 바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제일 잘 보고 있어요. 유정스럽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소리를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가볍게 하면 소리가 오버톤이 생기면 여기 위에 있어요. 미메마로 시작 미메마로 똑같이 미메마오 이제 점점점점 포지션이 떨어집니다. 왜냐 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점 처음에 미연게 미메마오 음정은 맞아도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게 미메마오 쉽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쉬울수록 더 편안적인 위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시작. 미메마모 미메마모 보세요. 목으로 따요. 미미도로 인골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 이걸 경제양력으로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 경제양력으로 이자놀이요. 이자놀이. 이자놀이 노래를 이자로 부르는 미메마오 시작 미메마오 내부터 빠지는 사람이 많았거든. 소리 이제 듣는 법도 알아야 돼. 미메 주의해서 그냥 미메마모물 시작 미메마모물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받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호흡을 쫙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되고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